겐지 재질이잖아요. 겐지죠. 예. 네. 겐지로 나오죠. 근데 그걸 그게 문방구에 4절 크기밖에 없어서 그걸 사서 자를 내고 16절 크기로 반듯하게 자르는 거예요.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가정에 뭐 평안을 뭐 기원합니다. 천고마비에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아, 그 말이 살찌고 하늘이 높은 천고마비에게 천상 나오죠. 예. 돌았습니다.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래 이제 절취선 잘라서 엄마 이렇게 사인 받아가야 되잖아요. 절취선까지. 그것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엄마를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그 위조하면 부모님한테는 안 들켰어요? 네, 저희 엄마 안 들키고요. 네. 저희 오빠도 같은 학교를 다녀서 오빠 것까지 항상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에 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는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너무 교과서비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치킨 뭐 왜 6만 원이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 친구분이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엄청 맞았어요. 그날 혼나고 지금 손 뗐어요. 지금은. 손 뗐어요. 지금은 손 털고 나오셨어요. 위주의 달이. 예. 내가 너를 위해서 금메달을 딸 테니까. 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 바람이! 오. 바람이! 레디. 빵! 와! 자, 이분은요, 신비로 소녀 모델에서 속속치는 연기하러 돌아온 우리! 아, 우리! 우리! 오, 제목이 좀. 신비소녀? 노출 사건. 네. 제가 작년에 20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가 이제 모델 일을 한 10년 정도를 했어요. 아, 10년을 했다고요? 네. 작년에 20살이었는데 10년을 했다면 데뷔를? 네, 거의 11살, 12살 때부터. 아, 이제 작년에 이제 20살이 되었으니까 좀 파격적인 좀 화보를 찍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의가 마침 들어왔어요. 네. 그 상대분들이 이제 비스트의 윤두준 씨였던 거예요. 남친도. 네,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비스트 윤두준 씨였는데 갑자기 이제 키스 씬을 찍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컨셉을 들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네. 예. 좀 어색한 만남을 갖고 이제 어떻게 찍었어요. 아, 좋겠다. 네, 그래서 다음 씬 갈게요 하셨는데 다음 씬 욕조 씬 준비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욕조 씬?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네. 욕조에서 어떤 컨셉으로? 아, 육지에서 사실 그 화보를 찍고 나서 예. 비스트 팬분들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죄송한 육지에서 뭐 이를테면 등장신을 찍진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니까 예. 키스신 화보부터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매력적으로 나왔는데. 네. 부럽습니다. 예. 아, 부럽네. 자, 다음은 말이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예. 욕조신. 욕조신 화보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어? 열심히. 우와! 아니, 저. 잠시만. 그게 상반신. 은영 씨 끝나고 사진 드릴게요. 은영 씨가 이런 거 수집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아, 진짜 좀 파격적인 상반신 이제 노출 위에 노출이. 근데 사실 저게 다가 아닙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컨셉을 듣자마자 제가 아무리 성인이 되었지만 그 컨셉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좋게 상의를 해서 옷을 탑 정도를 입고 나중에 후보정으로 작업을 해서 안 입은 것처럼. 여기 약간 지운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지운 거요? 아,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그 옆에 윤두준 씨도 좀 지워주세요. 아, 우리가 볼 때는 오, 이게 신기하다. 그 노출 촬영 같은데 깜쪽 같죠? 예, 와, 정말 깜쪽 같네요. 저 우리 씨가 굉장히 사실은 그 패션계에서 유명한 모델 맞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데뷔하시는 거예요? 거의 이제 5학년쯤 2002년도에 이제 편집장님께서 예.